안녕하세요. 정현주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많이들 안 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생각보다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스탠스에서 발의 모양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거리를 멀리 가기 위해선 생각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발의 모양, 발의 움직임, 요런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멀리 가기 위해서.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게 7번 아이언인데, 지금 7번 아이언은 어떤 클럽이든 간에 발의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스탠스의 넓이가 조금 달라지거나, 오픈을 쓰거나, 크로스를 쓰거나, 이러실 순 있지만, 발의 모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7번 아이언 어드레스를 할 텐데, 자, 어드레스를 하고 첫 번째 발 모양입니다. 자, 첫 번째 발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쓰는 분들이 계실 거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어떤 거를 더 여러분들은 하시고 계신가요? 첫 번째 하시는 어드레스, 거의 11자죠. 11자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거의 처음 오시거나 이제 보면 저는 첫 번째로 그립이랑 이제 스탠스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이제 팔자 오픈을 쓰지 않고 다 이렇게 막아놨다라는 거죠. 심하신 분들은 좀 안으로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 하시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다 이제 오픈을 하게끔 만듭니다. 자, 11자도 뭐잘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1자로 쓰게 되면 우선 힘을 쓸수 없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전을 더 편하게 하고 꼬임을 잘 생기고 큰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스탠스가 편안해야 돼요. 근데 11자로 쓰게 되면 우리 지면을 밟는 힘도 오히려 더 흔들리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으로 약간 벌려주신 다음에 움직임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스탠스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11자로 쓰시는 분들은 보시면 왼발을 오픈을 해보시고 이 왼발이 생각보다 잘 오픈이 잘안 돼요. 조금만 열어도 불편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열어 주신 다음에 이 왼발에 비해 오른발은 살짝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열어주셔도 크게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팔자로 쓰신 다음에, 백스윙도 편안하게 꼬임, 골반이, 하체, 골반 자체가 잘 꼬일 수 있게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잘 돌고, 치고 난 다음에 하체 스윙과, 임팩 할 때도 하체 움직임과 치고 난 다음에 피니쉬 모양에서도 훨씬 회전을 더 편하게 할수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 며칠만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꼭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자로 쓰시는 분들은 꼭 8자로 쓰셔서 회전을 더 늘리고 비거리, 지면 반력을 더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야 비거리도 훨씬 더 늘어날 확률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자, 이 스탠스를 연습을 해보시고, 또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하체를 어드레스를 하실 때, 하체에 고정을 해야 된다라는 딱 고정관념 때문에 너무 하체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하체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몸에 힘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자체가 깨지고,
오히려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리듬을 탈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제 TV나 이제 선수들 치시는 시합 장면이나 보시면 제일 이제 공 치기 전에 어드레스를 들어가고 이제 내 목표 지점 에이밍을 잡으면서 제일 하는 동작이 보시면 이렇게 발을 동동동 살짝 살짝 살포시 살포시 움직입니다. 자, 이런 동작을 왜 하냐면 지형에 맞게끔 내 몸의 밸런스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안정감을 찾고 이제 스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단 딱 고정하고 이렇게 딱 힘을 준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안 좋은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치기 전에 스탠스를 움직이면서 편한 자리를 찾고 내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주시는 걸 강조 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쓰셔도 최대한 내가 멀리 보낼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꼭 습득을 해서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면서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